날씬하게 뻗은 고목들이 서원을 보호하듯 감싸고 있다. 햇살이 내리쬐면서 만들어낸 따뜻함이 마치 상상 속에 있는 무릉도원을 말해주고 있는 듯하다. 수륜면 신정리에 위치한 회연서원은 조선 선조 때의 문신이며 학자인 한강 정구의 학문과 덕행을 추모하고 지방민의 유학 교육을 위해 제자들이 뜻을 모아 세운 서원이다. 성주뿐 아니라 낙동강 중류지역 유림들의 강학 장소였으며 공론의 중심지였다. 회연서원은 전체적으로 비교적 좌우가 길고 평평하며 건물들이 나란히 놓인 것이 특색이며 서로를 감싸주고 있다. 흥선대원군의 서원 철폐령에 폐원이 됐었지만 유형문화재로 지정됨에 따라 대부분의 건물이 보수 복원되거나 신축됐다. 자그마한 산 앞에 자그마한 집 하나 늘 가득 매화국화 해마다 놀고 물과 구름 있으니 그림이다. 위 있어 나만큼 사치로웠고 한강 정구 선생은 앞뜰에 매화나무 백구루를 심어 눈 속에 피어나는 설중매를 감상하고 문틈으로 스며들어오는 매화 향기를 즐기셨다고 하며 그 당시 심어놓았던 매화나무 세 그루가 아직까지도 보존되고 있다고 합니다. 매화 향기 그윽한 성주의 선비 정신을 느낄 수 있는 곳. 한강 정구 선생의 지조와 절개를 동시에 느낄 수 있는 곳. 천천히 산책하듯 둘러볼 수 있는 곳. 이곳이 절개 높은 성주의 풍경이다.